CFH네요. 먼저 등장하는 단어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에미리 파일.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Alarm. Alarm. A-R-A-L-A-R-M. 오케이, 그 다음? Here. H-E-A-R.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Beautiful. Beautiful. B-E-A U-T-I-F-U-L. 오케이, 잘했습니다. Beautiful 아니에요. Beautiful.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I can see beautiful sky. 오케이, sky 같은 단어는 좀 특별해요. The beautiful sky. 그렇죠, 뭐를 붙입니다. The beautiful sky. The beautiful sea. Sea도 특별합니다. 바다, 하늘 특별해서 더를 좋아해요. The beautiful sky, the beautiful sea. My face, my eyes. 그렇게 하면 틀리는데요. 오케이, my eyes는 무엇이에요? My eyes는 무엇, 내 눈인데 여기 필요한 건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니 하려면 뭘 붙여줘야 되는데요? 펜이 왜 꺼져 있지? 나의 눈을 사용하여, 나의 눈으로. With my eyes. 오케이, 됐습니까? Yes. 어? 펜이 왜 갑자기 안 나오지? 잠깐만요. 나와라 에픽펜. 펜이 나와있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숨어있었고. 네.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보면 요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나의 얼굴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그렇죠. 무엇을 볼 수 있니? 이런 것들 볼 수 있다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아요? What are you see? What are you see? Your eyes. 오케이, 여기에 윗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뜻을 우리말로 다 쓰면 너는 너의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니? 라는 말을 만들어 보자고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나의 눈으로가 뭐였어? 나의 눈으로 With my eyes. With my eyes. 그럼 너의 눈으로는 뭐겠어? Your eyes. Your eyes는 그냥 너의 눈인데요? 너의 눈으로가 아니고? Your eyes. 없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얘가 왜 갑자기 없어집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what are you see? 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너는 수영할 수 있다가 뭐죠?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ming. 여기 갑자기 ing를 붙인다고요? You can swim이죠. 오케이, 얘를 보고 조동사 또는 저는 양념시라고 하는데요. 양념시 뒤에는 뭐가 온다? 하다시가 옵니다. 그래서 넌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그럼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넌 너의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니? 라는 표현은 What are you see with your eyes?가 아니고 뭘까요? What are you? 자, 넌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너는 볼 수 있다? Can you see? 너는 수영할 수 있다? Can you swim?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너는 볼 수 있다? You can see. 넌 볼 수 있니? Can you see? 됐습니까? 그래서 넌 너의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니? 라는 질문이 뭐다? What can you see? What can you see? With your eyes. 알겠습니까? What can you see with your eyes?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해볼까요? What can you see with your eyes? 그랬더니 I can see the beautiful skies, the
the beautiful sea and my face with my ey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I can hear the alarm. The alarm. Telephone. Okay, 그 전화. The telephone. The telephone. And my mom with my ears. With my ears. I can hear the alarm, the telephone, and my mom. With my ears. Okay,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요거 요거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hear with your ears? 이렇게 한다는 거 가르쳐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나의 귀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귀로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 귀로. 됐습니까? 우리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ith your ears. 자, 이거 만들란 말이죠, 이번에는. 너는 어떻게 라라라라를 뭐 할 수 있니? 들을 수 있니? 이거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들을 수 있다? You 넌 들을 수 있다? You can hear. 넌 들을 수 있니? Can you hear? Can you hear? 그럼 다 됐네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How you can hear? 넌 들을 수 있다? You can hear. 넌 들을 수 있니? Can you hear?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ow can you hear? How can you hear the alarm, the telephone, and your mom? 됐습니까? 네. 어떻게 들을 수 있다? With my ears. 자,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what이 없으면. 됐습니까? 무엇? 내 귀. 근데 with my ear, 내 귀로. 어떻게? 내 귀로. 됐습니까? what이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snore. 오케이. 자, 이거는 영어스럽게 할까요? 나는 코 걸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I can snore. I can snore. Breathe. I can이 생략된 거야, 이제부터. I can snore, I can breathe. I can 계속 하기 귀찮잖아. I can 없어. I can snore, breathe. And? Smell food. Smell food? With my nose. With my nose. 자, 속도가 늦습니다. 이건 익히 막 쓰면 충분히 안 했단 얘기예요. I can snore, breathe, and smell food with my nose. I can snore, breathe, and smell food with my nose.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can you with 자, 너무 빨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너는 너의 코로 어떻게? 너의 코로 무엇을 할 수 있니? 이럴 건데요. 오케이. 나는 할 수 있다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난 할 수 있어. I can do 해야 됩니다. do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다.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야. 난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그럼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넌 할 수 있니? Can you do? 그러면 너는 너의 코로 무엇을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그렇지. With your nose. 알겠습니까?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코로 뭐 할 수 있니? Snore, breathe, smell food 할 수 있어. 됐습니까? What can you만 하면 안 돼. What can you do라고 하다시를 꼭 넣어줘야 돼. can 뒤에 하다시 있어야지 문장이 됩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 I can sing you
자, 너에게 말하다 라는 말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쵸? 자, 한글로 이게 먼저 보인다고 이걸 먼저 영어에서도 하면 안 돼요. 하다시가 더 중요합니다. Speak to you. 그러니까 speak to you죠. And taste. Taste? Of food? And? 푸드는 셀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taste food. 자, 여기도 보면 음식을 맛보다 음식이 먼저 보인다고 해서 food taste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Taste food. 그다음 with my mouth. With my mouth, I can sing, speak to you, and taste food with my mouth.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죠.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입으로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What can you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can open the door. Throw a ball. Throw a ball. And play the piano. 어, 악기는 좀 특별해. Sky, sea처럼 With my hands. With my hands. 됐습니까? I can open the door, throw a ball, and play the piano with my hands. 이 대답 듣고 싶어. 뭐였더라? How can you open the door, throw a ball, and play the piano? 뭐라고요? How can you open the door, throw a ball, and play the piano? How can you throw a ball and play the piano? 응, open the door 빼먹었네. 그쵸? How can you open the door, throw a ball, and play the piano? 어떻게 공 던지고 문 열고 피아노 연주할 수 있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여기 하다시가 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with your hands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can walk, run, and throw a ball. Kick a ball. With my legs.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 익힘 학습이 조금 부족한 게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맛보다가 테이스트 푸드인지 푸드 테이스트인지 뭐 푸드에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면서 푸드 해야 될지 그냥 푸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하다시가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할 때 with을 자꾸 빼먹는데 빼먹었었는데 with 빼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가 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